찡찡서원입니다. 오늘 열심히 평소처럼 여자들 검거해서 높은 직급에 꼭 올라가겠습니다. 화이팅! 부장은 찡찡! 진짜 앞으로 제가 절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아깝지 않도록 광우 상사를 위해서 부장의 역할을 저 대부분 1등 하고 싶어요. 역시 저 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져야겠습니까? 강호상사 들어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직원 좀 아래 직원에 어떻게 대하는지. 아래 직원이요? 네.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게 같이 풀어줘야죠. 드디어 국가주의에서. 저는 저번에 140만 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120만 개만 더 받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120만 개만 10%를 더 받으면 지난번에 제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요. 그거를 왜 본인이
본인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안 됩니까? 네. 예. 할 수 있다. 부장인데요. 그러니까 부장인데 뭐 남들 밑에 직원들 다 계속 1등만 하는데 좀 약간 음부장 같은 경우에는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지금 뭐 뭐나 된다고 해서 약간 시부장처럼 그런 부장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까? 예?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요. 지금 음부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 시즌2 어떻게 보면 찡부장처럼 계속 1등을 하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광우상사 이제 대표고요. 네, 대표님. 땡동단장 태우는 우리 전무. 야, 태전무 인사드리겠습니다. 태전무. 네. 안녕하세요, 찡찡서원입니다. 오늘 열심히 평소처럼 여자들 검거해서 높은 직급에 꼭 올라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서일이 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광우상사의 발전을 위해서 몸을 다 던져서. 예, 몸을 던진다고요? 농계예요? 안녕하십니까, 은민이에서 광우상사의 마지막 퍼즐로 간택되어 온 남자 BJ 영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우상사 신입사원 이병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우상사 여자의 기강을 잡으러 온 경려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우상사에 첫 출근한 신입사원 은인입니다. 네,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워서 불수까지 빼먹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우상사 신입사원 윤승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최고보단 최선을 다하는, 성공보단 성장하는 BJ, 우리 대표님의 영원한 충신 여러분들 대성형입니다. 인턴 서리하다. 이제 갑자기 이제 저녁에 한 12시 그쯤 대사원 전화가 와서 응급실 실려갔다고. 예,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광우상사 원정 멤버 광우상인 천우입니다. 광우상사 이제 시즌 1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버리 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데 광우상사 시즌 2때는 지금 다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직급이 바뀌고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 와꾸즈라는 크루를 운영하고 있는 BJ 홍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J 윤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간호장교 다녀온 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자! 많이 부족한 거 너무 잘 알지만 포기하는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꾸역꾸역 계속 발전하는 모습만 보여드린다고 하고, 예, 발전이 없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진짜 오늘 퇴출 다 할 줄 몰랐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승승이라고 하고요. 오늘 또 오늘 지코 오빠께서 이런 뜻깊은 자리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인역겐 홍연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방송하고 22살 빠진 사람들이 있죠.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제 발로 나간 거라. 예, 예. 우리는 여러분들 나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좀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예? 예. 인턴으로 입사했어요, 둘 다.
안녕하십니까. 민상남입니다. 예, 인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 미국어왕 현 마이준, BJ 마이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이 오늘도 한 명 예, 이렇게 새롭게 입사를 했습니다. 면접은 제가 봤어요. 네. 아, 역시 대표님의 성과예요. 네, 안녕하세요. 윤아랑이라고 합니다. 어제 면접 보고 오늘부터 입사하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1살 막내로 들어온 미디입니다. 방송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춤도 열심히 연습해왔으니까 많은 관심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호상사 신입 인턴 권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노래와 댄스 다 잘 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신인인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네,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최종 마무리는 찡부장, 서차장, 마과장, 영민 홍바 대리, 차돈 경아 홍이은 사원, 민상남 인턴. 야 사원 앞에서 나와 안 보여. 윤수 윤아랑 탈출. 아 안녕하세요. 네, 저 9시에 방송하고 있는 저녁 9시 방송하는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뵙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지금 이제 우리네 여직원들 이제 좀 둘이 없습니다. 서리하다 차장이랑 우리 홍사원. 홍사원 좀 몸이 체력적으로 이게 안 되고 이제 좀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우리 하랑 인턴도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좋은 기회예요. 네. 하랑님 진짜 신용점수 300점이에요. 381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높다. 나 불량자인데. 아, 많이 세웁니다. 어디야 저거. 저거 아닙니다. 예. 저거 저 아닙니다. 저 진짜 저런 짓거리 저 진짜 안 합니다. 예. 퇴출되는 세 명은 여러분들 앞으로 개인 방송 더 열심히 하겠죠. 라는 크루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광우 상사의 사원으로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술 한잔 마시며 너를 잊자고 말해도 500개 살아있는 감사합니다. 다 예쁘고 다 멋있는데 부장님이 제일 예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남시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또 BJ는 시아님이 지금 원래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시다가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로 다시 넘어올 계획이시라고 하셔서 그래도 누구 빠지고 그래도 이제 새롭게 한 명 오고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 네. 아, 네. 깨달았습니다. 가을인데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트레이드. 둘이 진짜 여기 좋으시다.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심심한 여러분들 이 은비라고 우리 구소담 인턴은 자진 퇴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간에 좀 퇴사자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근데 퇴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예요. 맞습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아무리 가오픈이긴 하지만 네, 뭐 기냥 왔겠습니까? 오늘의 신입사원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김시원 헤어이고요. 광우 상사 들어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네 오늘부터 광우 상사에 합류하게 된 신입사원 주주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황 인턴은 이제 그때 한번 좀 첫 출근 한번 하고 예. 뭐 또 그 이후로 왜 어땠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 새끼가 정신 안 차려. 아 미친 새끼야. 아 오늘 첫 방송이야. 아 처음이라 너무 떨었는데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고요. 우리 박호그 오라버니께서 저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기가 조금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네
광우상사 시즌2는 이렇게 성대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즌3는 예, 옆에 있는 예, 직급대로 예,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 시즌2는 다 지워버리고 시즌3. 오늘 갑자기 누군가한테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 진짜 이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코님, 제가 도움이 안 돼 드리네요. 갑자기 왜 그러냐 좀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뭐 읽지도 않고 좀 그렇긴 근데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신 것 같았는데 되게 결정이 되게 반전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아나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 방송 한지 횟수로 13년 됐고요. 예? 나이는 32살이고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여행방송 했다가 지금 역캠하고 있는 은유아입니다. 25살이고 방송을 한 달 쉬다왔는데 방송 감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방송 빡세게 배우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5살 원이원추입니다. 제가 너무 광상 나오고 싶어서 직접 지원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실수를 만회하러 다시 찾아오게 된 DJ 지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광우상사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990916 지금 국토하다가 광우상사라고 또 좋은 기회에 이제 비친소 나오려고 또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오 오빠 친구로 나오게 된 셀링입니다. 로! 반갑습니다. 인필 때 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소감 오늘 고생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앉아서 인사할 수 없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벽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절벽 위를 기어 올라온 황인턴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정말로 개같이 부활한 만큼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전과 다르게 정말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J 여우림입니다. 아, 박수! 그건 미쳤다. 26살 올해로 98년생 호랑이띠고요. 그리고 방송한 지는 3년 정도 됐고 그리고 광우상사에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한진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야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로! 고맙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개인 방송들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오가고 하다 보면은 또 보는 날이 있겠죠? 봐도 아는 척 안 할 겁니다. 예? 봐도 아는 척 안 할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하트입니다. 그 제가 마지막으로 신입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부산 사람인데 진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광우상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첫 입사하게 된 신입 나인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시청자분들 인식에 정지 전문 역캠으로 딱히 그 인식 말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강우상사에 입사한 후에는 갓난아이 많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서 노출이 아닌 다른 이슈들로 인식되고 싶습니다. 한 번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김소희입니다. 광상에 들어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열정 넘치게 뒤에서 춤이라도 열심히 추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 보람 인턴입니다. 오늘 생일인데 여기서 보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인턴입니다. 저번 비친소 방송에서
운 좋게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오게 된 박학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예상치 못하게 많이 관심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광우상사에 처음으로 출근하게 됐는데요. 성장해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입사하게 된 블리라고 합니다. 또 애기시원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스타일이 아닌 풍력이 별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로! 로! 진짜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나나 인턴과 보람 인턴은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광우 상사에서는 딱 여기까지. 제일 멋져.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저 어떻게 하다 보니 4주나 대기하다가 입사하게 됐는데 그동안 다이어트도 하고 방송도 열심히 해서 준비를 잘 해왔으니까 이만큼 앞으로 더 강상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제발! 아무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고요. 방송한 지 1년 반 정도 된 소통 BJ 도람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4살 BJ 쭈디라고 합니다. 오늘 광우상사 나온다고 춤도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쭈플 많이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캠만 BJ 천이수라고 합니다. 제가 합방은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떨리는데요.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랑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광우상사의 부친소에 나오게 됐는데요. 꼭 정말 열심히 해서 사원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열심히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소통방송 하고 있는 23살 조유정이라고 합니다. 이 무대 한번 서보니까 또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로! 끝냅시다. 빡빡히기 무서워. 빡빡히기 무서워. 감사합니다. 오늘의 퇴출은 아쉽게도 경아 원이 원추. 아무튼 그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한 9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좀 좋은 추억 잘 만들고 떠나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그동안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도 그동안 오래 하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